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희는 도요타 신형 5세대 프리우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경기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을 찾아가서 1세대 원조 프리우스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1세대와 5세대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1세대를 개발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거주 중인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한번 출근하면서 이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 프리우스의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거북이 걸음을 하는 정체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장점을 발휘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을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집이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경기도 광주에서 저희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까지 의외로 그 출근 시간이 좀 지나서도 길이 꾸준히 막히는 편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새벽에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아지길 기다려서 지금 한 오전 9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 한번 사무실까지 가볼게요. 대부분 이제 도심 구간을 통과하게 되고요. 중간중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는 30.7km 정도 나오고요. 대략 시간은 1시간 6분 정도 나오네요. 제가 이 차를 받은 이후로 타고 다니면서 있었던 평균 연비는 일단 리셋을 하겠습니다. 0으로 리셋을 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그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특별히 뭐 연비에 신경 써서 운전을 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달리겠지만 일단 모드는 에코 모드로 세팅을 하고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엔진은 들어와 있는 상태 같고요. 아, 지금은 EV 모드네요. 그래서 EV 모드일 때는 이 앞에 계기판에 EV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확실히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량들 키우고 효율을 개선하면서 EV 모드를 지속하는 기간이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시속 35km를 넘어가니까 이제 EV 속도 범위를 초과해서 EV 모드가 해제된다고 삐빅하는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엔진으로 가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출발해서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게 되고요. 뭐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현재까지 리셋 후 평균 연비는 지금 14.7km per liter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냉간 시동을 했고 EV 모드를 거의 쓰지 않는 상태로 초반에 엔진 열을 올리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또 EV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속 43km인데요. EV 모드라는 거는 이제 아까 속도를 초과했다고 나왔는데 시속 35km 정도? 이때는 이제 어떤 가속,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정도 한계선이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탈력 운전을 하고 관성으로 이렇게 속도가 이어지고 있을 때는 수시로 EV 모드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 의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주행하다가도 순간순간 계속 EV 모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운전자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전 세대, 특히 뭐 한 3세대 정도까지 가게 되면 EV 모드의 지속 기간도 짧고 워낙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 뭔가 서행을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들어오면 아, 뭔가 내가 지금 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가급적 나는 엔진을 깨우지 않고 한번 가봐야지 했다가 그 결심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엔진이 들어올 때 그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도드라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지금 5세대 정도 오니까는 그런 어떤 변환 시점, 그 변곡점에 있어서 크게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평소 하던 패턴대로 운전하면 알아서 자기네들 시스템들이 효율을 챙겨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속 서행 때 조바심 났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가파른 기울기, A필러 기울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실내 공간이 많이 좁아졌을 것이다, 타고 내리기 불편할 것이다, 탔을 때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신차 발표회 때 방문했던 그 치프 엔지니어에게 그런 점들을 물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과 타협 희생은 뒤따랐지만 많이 팔아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불편한 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앞유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기울긴 했지만 앞유리 면적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앞유리가 눈앞에 있다 이런 압박감은 크게 느끼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의 컨셉은 아일랜드 아키텍처입니다. 아일랜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실은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요. 아일랜드 아키텍처가 뭐냐면은 일단 이 앞모습,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이 앞모습을 구성하는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서라운딩 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어 트림부터 이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전반적으로 감싸는 통 같은 형태가 있고 그 안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있고 그 다음 드라이빙 모듈이라고 해서 드라이빙 모듈은 여기에 계기판과 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죠. 대시보드 위에 동동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계기판 역시 세워놨고요. 이 계기판은 기존과 다른 점은 이제 기존 계기판들은 옆에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요. 후드가 있는데 후드가 없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 반사라든지 이 대시보드가 반사될 수 있어서 이 표면에 무광 소재로 코팅을 했는지 필름을 입혀서 이 계기판에 어떤 반사되는 것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운전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운전자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제 팔과 운전대 이 계기판이 원근법을 이루는 것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기판이 충분한 거리를 갖고 있고 초점을 바꾸지 않고도 전방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와 어떤 크기를 잘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시속 66km로 주행을 하고 있고 출발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이제 리셋 후 평균 연비가 19.5km per liter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19.9로 올라가고 있고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공조장치는 추워서 지금 28도로 1단 정도 틀어놨고 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얘기한 사이에 다시 또 20.3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도심 기준 공인연비는 21km를 넘고요. 복합은 20km를 넘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복합 공인연비를 뛰어넘는 연비가 나왔고 이미 이제 21.3으로 접어들었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가속 페달은 정말 깻잎 밟기라고 하죠. 살짝 밟았다 뛰었다 하는 정도만으로 관성까지 활용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445kg인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19인치를 끼고 있는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가 21km 이상 나오는데 물론 16인치 타이어를 끼웠을 때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더 무겁고 더 큰 엔진을 얹고 있고 지름이 큰 타이어를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치로 입증을 하고 있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계속 주는데 또 언젠가 또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어쨌든 평균 연비의 개념이니까요. 네, 26.9까지 갔고요. 이미 또 입이 모듭니다. 시속 80km인데 지금 이제 그 가속이라든지 강렬한 부분들은 이 도심 구간을 벗어나서 또 다른 환경에서 운전을 할 때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도요타에서는 운전하는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엔진음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반면 이렇게 저속 도심 서행 주행 때는 최대한 꽁꽁 틀어막아서 불쾌한 소음을 낮췄다고 합니다. 기존 세대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면은 약간 그 지하철 탈 때 지하철에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막 삐익하는 이런 어떤 뭐 전기 반응 이런 신호들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주파 소리들이 나와갖고 신경이 쓰였는데 5세대에서는 확실히 줄였습니다. TNGA 플랫폼으로 갈아타면서 차체 강성도 대폭 향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차체 비틀린 강성을 3세대에 비해서 거의 60%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5세대 프리우스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GAC 플랫폼을 개선을 했는데 차체 강성의 어떤 수치상으로 드러난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서스펜션 지지부나 프론트의 휨 강성 같은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운전자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이 좀 더 빠릿빠릿하도록 이 차 생긴 거가 주는 어떤 기대치를 더 충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완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조용합니다. 이렇게 전기 모드로 달릴 때 조용하다 보니까 요즘 뭐 가솔린이건 디젤이건 조용하잖아요. 진동도 많이 줄였고. 근데 이 전기 모드와는 그 넘사벽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정체 구간에서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정말 그 빗방울 툭툭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이 선율이 가닥가닥 살아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아, 참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그 좋은 순간에 연료도 화석 연료 태우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 구간 많은 도심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전기차까지 바로 갈 필요 없고, 바로 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요거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4세대도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올라갔는데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무게를 늘리지 않고 지금 이전 세대보다 25%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 4분의 1 크기를 줄였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동차를 설계한 데 있어서 역대 프리우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넘어 있는 것들이 더 놀라운 차였고, 5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놀라운, 그야말로 완전 개혁이죠. 개혁, 급진적인 개혁. 역대 프리우스 중에 가장 진화한 프리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엑셀 모터, 전기 모터도 좌석 레이아웃을 바꿔서 전기 손실을 줄였대요. 그러니까 계속 A/B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일단은 그 제가 아까 4세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4세대 때 전기 모터의 저항과 무게를 20%씩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미 10% 줄였었는데 여기서 다시 5세대에서 25%를 더 줄인 거죠. 그럼 3세대 배터리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전 성능은 이미 4세대 때 28% 높였는데 효율을 높였으니까 당연히 이번 5세대는 더 올라갔겠죠. 이 부분도 되게 내용 되게 복잡한데요. 제동 성능도 그냥 부드럽게 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을 바꿨는데요. 이를테면은 기존에는 추갑 타입의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형은 5세대는 기어 펌프에서 유압을 일단 발생시켜서 그 유압을 직접 브레이크에 전달하는 온디맨드 펌프 가압 타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증압이 가능합니다. 선형적인 증압, 선형적인 건 요렇게 매끈한 어떤 그 상승 곡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제동력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굴곡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미세한 증압이 가능하게 돼서 뚜렷하게 이전하고 다릅니다. 4세대 때 그거 줄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정말 엄청난 그 정체네요.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내에서는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내 지금 전기차로 주행을 하고 있고, 근데도 그 사이에 짬짬이 회생제동을 짬짬이 하고 있어서 배터리 잔량이 한 55%에서 60%를 이 정체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5세대 핵심인데, 구체적인 특징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쾌한 가속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제동 성능,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한 대로 조정 가능한 핸들링,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은 정숙성입니다. 아마도 이 목표가 6세대에도 뭐 어떤 형태로든 조금 말은 바뀌겠지만 이어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꾸준히 개선을 하는 게 도요타 스타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5세대의 상품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4세대와 차별화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세대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지? 6세대 또 갑자기 못생겨질려나? 아, 지금 뭐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컬러도 머스타드 이런 거는 A필러 각도도 그렇고 약간 람보르기니를 연상시키는, 너무 나갔네. 그리고 디자인을 살리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뭐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뒷좌석 머리 공간. 뭐 앞좌석은 제가 워낙 키가 단신이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앉은 키가 크거나 신장이 크신 분들은 아마 그 위쪽 부분에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뒷유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
뒷유리도 중간에 바가 하나 가로지르고 그 밑에 부분도 유리창을 해놔서 조금 더 시야를 보는 폭이 높낮이가 더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꽉 막혀 있어서 거의 날렵한 스포츠 쿠페 뒷유리를 보는 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27.5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아마도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4.5km 정도 더 주행하면 되는데 4.5km를 주행하는데 30분이 남았으니까 아마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일단은 촬영을 여기서 잠깐 끊고 도착한 다음에 다시 연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도착했고 네, 28.8km를 이동했고 1시간 38분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 정말 정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예상대로 공인연비를 훌쩍 뛰어넘는 네, 그런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모터 출력만 113마력이다 보니까는 서행 구간에서 전기모터 힘으로 해결한 구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요 가속 초반 그러니까 서행할 때 잠깐 가속할 때 끌어주는 힘이 훨씬 좋아졌고 제동할 때 그 회생제동에서 물리제동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없애다 보니까는 시내 주행이 훨씬 더 쾌적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전기모드 가다가 엔진 들어올 때 왕 소리 나는 거는 그 소리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질감이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도심구간 주행하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시 서초동까지 출근길 연비주행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